아, 저희는 바버레츠랑 같이 음악 작업하고 활동을 하면서 예전 데뷔 전부터 좀 알고 지냈던.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형 동생이었는데 예. 저희가 아카펠라 형 동생이요? 그룹을 하다가 거의 뭐 형 동생이구나 진짜. 형이 네. 얘기하는데 아, 얘기하다가 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데뷔 전에 아카펠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이렇게 있었던 거라고 예. 동호회가 동호회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흑인은 막 뭐 예쁘고 소울 좋은 이런 말은 거. 생각이 안 나.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저희 언니가 아카펠라를 좋아해서 아카펠라 페스티벌을 놀러 갔어요. 언니를 언니 손을 잡고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 남자 예. 중창단 11명이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스위스로가 거기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대를 보고 아 재밌다 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좀 친해져서 예. 그 다음에 오빠들 저기 아현동 지하 단칸방에서 연습할 예. 때 가서 놀러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다 저는 그 화음에 환상을 못 잊어서 바바레츠를 만들었어요. 바바레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선씨 들어오고 또 우연치 않게 작년 말에 아카펠라 TV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오빠들은 이제 프로듀서로 저희는 플레이어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모이게 되어서 이렇게 채파타에 나왔네요. 네. 그렇구나. 네. 일본 여행하다 친해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존경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나가 막 약간 대면대면으로 콘서트 예. 하고 와 달라 보이듯이 맞아. 우리도 예. 서로 너무 달라 그러니까, 보이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예. 진짜 TMI인데 예. 신혜 씨 언니가 저희 팬클럽을 만들어주는 네. 분이에요. 아 자매가 다 극성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약간 미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니, 사실 조금 전에도 이제 신혜 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 오진 오빠 옆에 30cm 이상 가지 마라. 전혀 오진 오빠 팬이거든요. 조심해라. 가지라고 그래. 가지라고 그래. 딴 사람이랑 결혼해놓고 되지? 그러니까요. 본인 잘 살면서. 야 아까 확실히 난 지금도 느낀 게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확 진짜 성냥불에 한번 그어지면 그냥 타오르는 것 같아. 그 고등학생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막 전율이 온 건 자기도 왜 어떤 사람이 되게 부러우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돼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다른 맞아.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 저 사람 노래 너무 열심히 하는데 부럽다 막 이러고 뭐 모델은 어, 저 사람 뭐 몸 너무 좋은데 부럽다 이러지 우리가 막 그냥 모델 몸매 부러워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부러워하나? 그러니까 그냥 불을 확 땡겨줬네 우리 스위스로가. 그런데 또 저희 또 이렇게 한참 또 활동하다가 힘들 때 또 저희들이 불을 또 땡겨주는 지금 역할을 또 바보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